자,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신규 모드 존버하기! 자, 배그가 켜졌다면 신속하게 좌측 하단에 있는 블로울 모드를 클릭해준 뒤 기존 모드와는 바뀐 규칙을 읽어보지 않고 바로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난 상남자 키이대거리 김계정이므로 스쿼드에서 솔커드로 전환해준 후 바로 게임 시작을 누름과 동시에 게임에 초대받게 되는데 김계정의 인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따로 편집을 하지 않았으니 모쪼록 양해해주길 바라며 게임에 입장해주도록 한다. 일단 블로울 모드를 플레이하기 전 여기저기 둘러보는 김계정. 이 인간은 산옥에서만 출몰하는 희위이기 때문에 낯선 에랑겔의 환경에 익숙해지고 있는 아우 더럽게 안 올라가지네 이거. 잡담은 이쯤하고 본격적으로 존버를 위한 탈착을 진행해 뒤 신규 모드의 지도를 펼쳐보도록 한다. 기존 자기장의 안쪽을 보게 되면 웬 푸르스름한 작은 원이 하나 더 껴있는데 이게 바로 다음 자기장이 형성될 위치이다. 엥? 규칙 안 읽었다면서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 규칙을 그 찰나에 읽었다. 그렇다, 이것이 말로만 듣는 속독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규칙 읽는 장면을 내 속마음 시점으로 다시 보여주도록 하겠다. 대충 이런 방식으로 읽는 건데 일반인들은 잘 다루지 못하는 고급 기술이니 하는 방법은 다음번에 자세하게 서술하도록 하겠다. 절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규칙을 읽어보면 기존의 맵보다 드랍률이 0.5배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수치는 쉽게 말해 수학시험 문제에서 자주 보이던 먼저 걸어서 출발한 영희와 7분 늦게 자전거를 타고 나간 철수에 만나는 시간을 구하시오. 예, 철수의 이동속도만큼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 물론 개소리지만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 개소리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면 그럴듯한 개소리가 된다. 여튼 위에 크게 바뀐 점 두 가지를 이용해 안쪽 자기장에 들어가 살짝 변태스러운 구상 메타를 시전할 생각. 그리고 이번엔 구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피날레를 위한 수류탄도 쟁여놓도록 한다. 프로즌에서 어느 정도 파밍을 마쳤으니 1차 계획은 성황리에 마무리. 늘 말하지만 모두가 노라고 할 때 혼자 예스를 하라. 그것이 존버의 시작이다. 가끔씩은 기분 전환식으로 차량을 타고 가도 무관하니 이 점을 숙지한 채 계획대로 치료템을 파밍하여 본격적인 버티기에 돌입한다. 참고로 쫓기는 착용시 인벤토리 공간이 확장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그렇게 정신없이 파밍을 하다가 자기장이 너무 아파 잠시 자기장 밖에서 TE 타임을 가지려 하던 찰나 주변의 총소리와 함께 등장한 오토바이가 주변에 주차한 상황. 우선 침착하게 치료를 해준 뒤 원래 좋은 동영상을 볼 때 정도의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준다면 분명 작은 인기척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들어라 나의 귀야, 구별해라 적의 사운드를. 들렸다. 이것은 분명 적이 집안으로 들어가는 사운드. 시체하지 않고 바로 움직여 녀석이 털었던 집으로 숨어 들어가준다면 분명 들키지 않고 도망가겠다. 당황하지 않고 창문을 향해 슈퍼 점프. 아니 왜 탑재에 올라가죠?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미련을 갖지 말고 다음 판으로 이동한 뒤 남자의 고공각을 유지해준 채 전판에 실패를 발판 삼아 이번엔 자기장 안쪽에 착륙해준 뒤 본격적으로 빈집털이를 시작한다. 가방, 붕대, 조끼, 레드불, 구상. 좋아, 이 정도면 아주 만족스럽구만. 아우 살타 들어간다. 살타 들어가. 여름도 아닌 겨울에 살태우다 죽는 건 아니라는 판단. 슬슬 자기장 밖으로 나가주도록 한다. 이대로 있으면 죽게 되니 가는 길에 구상을 하나 섭취해주도록 하는데 그럴 리가 없지. 여유롭게 자기장 밖에 나가 엎드려준 뒤 최소한의 물건만 두고 모두 버려주도록 한다. 그 후 후방 전방을 순차적으로 둘러본 뒤 다음 이동 예정지를 계획해주도록 한다. 마치 신형 계획표를 짜둔 나처럼 완벽하고. 어? 한 명이라면 수류탄 키를 노려봄직하지만 스쿼드라면 가망이 없는 상황. 나의 메소드 연기가 빛을 발할 때 살려주세요! 적들에게 인질로 잡혔어요! 안 통하네. 하지만 존버맨에게 포기 따윈 없다. 안에 이씨! 어우 대체 에랑길은 산업처럼 왜 풍성풍성한 수풀이 없는거. 내가 다시는 에랑길 하나 봐라 진짜.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에이씨.